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증시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의 동향을 살펴보고요.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의 주요 ETF 3개 종목과 함께 마감 후 주요 종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또한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0.49% 상승했고 S&P 500은 0.52%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84%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는데요. 부동산이 1.2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소재가 1.18%, 헬스케어가 1.1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2개 섹터로는 에너지가 0.57%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31%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해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주택건설업체인 레나입니다. 오늘 7.62%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IT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가 6.8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업체인 풀트그룹이 5.37%,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 주택건설업체인 NVR, 제약업체인 캐털런트, 의료분석 및 측정장비 업체인 워터스, 금융서비스 업종 리츠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냉동채소 도매유통업체인 램 웨스턴 홀딩스, 그리고 피자 배달 업체인 도미노스 피자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정제유통 판매 업체인 메러슨 페트롤리엄이고요. 오늘 2.5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방산 군함 업체인 허닝턴 잉걸스 인더스트리가 2.38% 하락했고요. 통신 서비스 업체인 AT&T가 2.2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광고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옴니콤 그룹이 하락했고요.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CBRE 그룹,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에너지 저장 및 운송 업체인 킨덤 모건, 항공 방산 업체인 보잉, 철강 업체인 누코,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 리츠인 어파트먼트 인컴 리츠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주요 종목 보기 전에 먼저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 현황인데요. 오늘은 반독점 소송에 따른 하락세와 함께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오늘 0.7%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월과 11월 동사의 중국 앱스토어 다운로드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지만 매출은 23%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서 투자 의견은 중립, 목표 주가는 13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06% 소폭 강보합세를 보였고요. 개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오늘 0.15% 하락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아마존의 원격 진료 서비스 확대가 원격 진료 시장의 점유율 잠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저께 아마존닷컴이 자율주행 택시 죽수 발표에 이어서 원격 진료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고 보도가 되면서 텔레다케스가 큰 폭에 하락하는 모습 전해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그에 대한 어떤 평가 의견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알파벳은 0.95% 하락했고요. 페이스북도 0.43% 하락했는데요. 알파벳은 30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검색 시장과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현재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페이스북도 최근에 알파벳과 함께 반독점 소송에 휩싸인 상황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오늘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500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동사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을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애플은 장 마감 후에 0.27%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42%, 아마존닷컴도 0.19%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변동이 없었고요. 페이스북은 0.1% 하락했고 테슬라는 1.2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5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주택건설업체인 레나는 오늘 7.6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LEN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 감소했지만 EPS는 32.4%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도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3.77% 상승한 것으로 어저께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날 신규주택 착공 건수와 허가 건수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주택건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래서 동종업체인 폴트그룹이 5.37% 상승했고 NVR이 3.9%, DR호튼이 3.22%, 그리고 KB홈이 4.92%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레나는 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메르선 페트롤리엄은 오늘 2.57% 하락했습니다. 디커는 알파벳 세 글자 MPC이고요.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었고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의 상승세가 큰 폭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이오니어 기업도 오늘 2.15% 하락했고요. 킨더모건도 2.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드럭스토어 업체인 라이트에이드가 17.36%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RAD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요. EPS는 58.3%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손실을 예상한 상황에서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무려 17%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동종업체인 CVS 헬스도 0.39% 상승했고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도 1.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애프터마켓에서는 0.1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가 1.4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LRCX이고요. 도이치뱅크가 2021년 낸드 투자 감소 가능성과 또 중국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하고요. 목표 주가를 대신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스카이웍스 솔루션즈가 1.36% 하락했고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가 1.19% 하락했으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인텔도 0.9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램 리서치는 장 마감 후에도 0.2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바일 전자 상거래 업체입니다. 컨텐스트 로직이
오늘 11.0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WISH이고요. 16일 수요일날 상장한 업체인데요. 상장 첫날 공모가 이하로 시작해서 16.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틀째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모양입니다. 중소득층 그리고 저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해서 온라인 할인 쇼핑몰인 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날 급락으로 인해서 IPO 시장에 과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경계론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99% 추가 상승했고요. 지난주에 IPO 주요 기업이었던 도어대시는 오늘 2.43% 하락했고요. 반면에 에어비앤비는 오늘 6.5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베넥 벡터스 러시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RSX이고요. 오늘 1.44% 상승했습니다. 주로 러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9개의 러시아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4월 24일 베네크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은 16억 6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29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종목은 스베르뱅크로 9.17%입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이라고 하네요. 장마감 후에는 0.0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부동산 섹터에 투자하는 ETF 리얼 에스테이트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는 오늘 1.1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XLRE이고요. S&P500에 속한 33개 부동산 기업과 리츠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대신 모기지 리츠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7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1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33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아메리칸 타워로 1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장마감 후에 0.1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주목받는 ETF가 아닌가 싶은데요.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입니다. 2.92% 상승했고요. 3일 연속으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장에 상장되어 있는 56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Amplify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실버게이트 캐피탈로 5.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2.14% 상승 마감했는데요. 참고로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의 주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운송 업체인 페덱스가 오늘 1.2% 정규장에서 상승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3.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DX이고요. 오늘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1% 증가했고 EPS는 92.4%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대신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우려감에 장마감 후 3.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능형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블랙베리가 오늘 정규 시장에서 0.24% 상승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1.9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B이고요. 마찬가지로 페덱스처럼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소폭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총 마진율이 70%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출과 총 마진율이 실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죠. 페이팔이 정규시장에서 2.31% 상승했고 장마감 후에 0.53%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YPL입니다. 어저께도 전해드렸었는데 일부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소액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어섰었죠. 어저께 2만 2천 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2만 3천 달러를 상회하자 암호화폐 매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페이팔의 주가도 역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흐름에 따라서 페이팔의 주가 흐름도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